저는 이제 소목소목에서 그 목공을 맡고 있는 김송이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소목소목에서 자개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경훈이라고 합니다. 소목소목은 소소한 나무가 주는 소소한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작업들이 주로 소품이나 소가구 위주의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러한 작은 것들이 구매하시는 분들의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소소한 기쁨을 줄 수 있는 마음을 담아서 이런 뜻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한 2년 동안 목공을 취미생활로 오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계기로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서 이제 재미있다 보니까 이거를 전문적으로 한번 배워보자 해서 1, 2년 정도 또 전문가 과정을 밟았고요. 그때 이제 동생이 하는 자개 작업이랑 한번 콜라보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콜라보한 작업을 공모전에 냈는데 선정이 되어서 처음으로 페어에 참가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관람객들의 반응이 저희의 예상보다 좋아서 한번 이 길로 가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이제 공방을 시작하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작업들은 생활 속에서 많이 모티브를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페어에 나갔을 때 만들었던 게 이만한 이제 고등어라든지 굴비가 1:1 사이즈로 들어가 있는 소반을 제작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자린고비 소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요즘 워낙 혼술을 혼자 즐기면서 많이 하잖아요. 물고기가 상에 하나가 있고 혼자 술을 마시는 그런 모습이 현대판 자린고비가 아닐까라는 그런 재밌는 생각에서 또 시작을 했던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저희 공방에 있는 이제 일상 소복사 시리즈는 뭐 일상 다반사 속에서 우리의 소소하게 행복한 모습을 이제 자개로 표현해보자 라는 그런 컨셉으로 시작한 시리즈인데요. 이것 또한 저희 생활 속에서 이제 저희가 모티브로 얻고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을 저희의 그런 작품이나 상품 안에 녹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복소복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에는 이제 까만 칠이나 이런 오칠 위에 자개가 붙여져 있던 그런 모습들을 대부분 상상을 하시는데요. 이제 저희는 원목 그대로의 결을 살려서 그 위에 자개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또 굉장히 신선하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기존의 자개가 표현하지 않았던 대상물들을 이제 저희는 자개로 표현을 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새롭게 봐주시고 되게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보람이 되는 순간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매년 어떤 페어에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페어에 나갔을 때 매해 저희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페어에 오셔서 저 여기 소목소목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만 들어도 굉장히 뿌듯한 느낌이 들고, 가끔은 어떤 분은 이런 거 계속 해주세요 라고 이제 응원의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헛된 시간을 보낸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보람된 순간들이 그런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